말과 사람의 안전을 위한 필수용품이 가득한데요. 코치님이 이것저것 챙겨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아이의 운동 시간인가 봐요. 이 말은 카를로스 2라는 말인데 이제 줄여서 까투라고 이제 애칭이 있고요. 이제 이 말은 원블러드라는 품종에다가 장애물 비열 말로 저희가 대회에도 나가서 장애물을 뛰기도 하고 합니다. 이 말 나이는 17살이에요. 조금 나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운동하기 위해 출동 준비를 하는 카투를 보면서 승마 전 말들의 준비 과정을 관찰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몸 구석구석을 잘 털고 빗질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이때 몸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 시원해. 이어서 내 다리에 뭔가 감고 있네요. 이유가 다 있죠. 저희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운동 밴드지라고 해서 저희가 말을 타고 운동을 시킬 때 이제 말 다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압박밴드 같이요. 패드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안장 올리기. 그리고 말의 진행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게 굴레 씌우기 등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곧 말과의 호흡을 맞추는 일이자 교감입니다. 성격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 점잖은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사람 말도 잘 듣고 겁도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 아이고. 근데 약간씩 이렇게 따가우면은 고개를 위로 올려요. 그 오늘 느끼는 건데 말들의 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앞머리가. 예. 드디어 카투와 코치님이 밖으로 나왔네요. 카투와 함께 바깥 공기를 마음껏 쐬면서 유유히 걸어봅니다. 말이라는 동물이랑 이제 교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힐링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몸을 풀었으니 조금씩 움직임을 크게 하고 자, 슬쩍 속도도 내봤습니다. 저는 저렇게 타본 적은 없고 네. 올라가서 사진만 찍고 내려왔거든요. 아, 제주도 가서 그때도 무섭더라고요. 생각보다 겁이 되게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되게 굉장히 잘 놀라서 도망을 가거나 혹은 이제 깜짝깜짝 잘 놀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탈 때나 끌고 다닐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꼬리털을 휘날리며 찰랑이는 갈기를 뽐내며 카투는 신나서 한참을 달리는데요. 장애물 시합까지 나가는 선수라더니 멋진 점프 실력도 마음껏 뽐내봅니다. 이제 장애물을 하려면요. 이제 말을 장애물 앞까지 데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탈 때 방향 조절도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 속도 조절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승마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카투의 화려한 외출은 여기까지.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아내로 데리고 와서 다시 휴식을 취하게 할 텐데요. 왜 우리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씻기 기본,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들도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밖에서 더럽혀진 몸을 꼼꼼하게 씻겨줘야 합니다. 발 좀 들어봐. 옳지. 일단은 말이 나가서 운동하게 되면은 발굽 안에 이제 흙이 차 있어서 발굽은 항상 나갔다 왔을 때 매일 닦아줘야 되고요. 몸 쪽은 땀이 많이 났을 때는 샤워를 이제 자주 시켜주지만요. 땀이 별로 안 났을 때는 물수건질하면서 조금 때를 벗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들도 수영을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좋아하는 말도 있는데 물을 좋아하는 말들은 약간 강 바다 같은 데 가면은 물로 들어가서 수영하기도 합니다. 아우 시원하다. 카투는 물을 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죠? 운동하느라 수고했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주는데요. 아유, 개운하겠다. 하나, 둘, 셋, 넷. 한쪽에 가득 쌓인 게 다 애들 밥이죠? 어마어마한 양을 담아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덩치가 크니까 아무래도 먹는 양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 배고파. 지금 밥 주는 거 맞죠? 오늘 밥 시간이 5분 늦었어요. 빨리요. 아, 침 돌리고 있어요. 어머. 말은 밥 시간을 칼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녀석들 조금 늦었다고 잠깐 심통도 부리네요. 이제 밥 먹자. 냠냠냠.
보통 이렇게 한 단이나 한 단 반에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삼시 세끼 이렇게 챙겨줍니다. 많이 먹어야죠. 운동량이 얼만데? 자유시간을 가진 한라마들과 블랙이까지 얌전히 잘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식사량도 꼼꼼하게 조절하고 먹을 것도 다르게 챙겨야 하니까 말 돌보기 쉽지만은 않겠어요. 그래도 저렇게 잘 먹어주면 보람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특종? 뭐 특종까지는 아니고요. 특별한 소식입니다. 아니 말이 개인기도 할 줄 알아요? 어떤 개인기이기에 이렇게 진지하게 서 있는 거죠? 머릿결이 좋은데요? 이 친구 머릿살 귀여워요. 이 친구 이름은 금오름이라고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온 한라마라고 하는데요. 아직 다섯 살로 아직 어린 말이고요. 이제 제가 금오름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서 모모라고 이제 애칭을 붙여놨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또 개인기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모 스마일. 오, 입술을 왜 들어? 먹을 게 있어야 돼. 어머. 말이 웃는 것처럼 이제 입술을 위로 올리는 건데 플레멘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사실은 이 행동이 말이 약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간식을 줄 때 이 행동을 하면은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이렇게 간식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기 인정! 무표정한 말들 사이에서 너무나 잘 웃어주는 오름이 덕분에 더 화기애애하다는 승마자. 말은 예민하다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다면 편견은 버려주세요. 이렇게 폭 안기기도 하고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요. 안방에서 만나본 동물 이야기, 집에서도 보고 싶죠? 오늘은 여러 말들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커다란 눈에 감성 충만한 날쌘 도리대. 앞으로 말을 보면 좀 더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죠?